이중턱이 엄청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술은 무섭고 병원에 갔더니 뭐 울세라 해볼 수 있고 잇모도 해볼 수 있고 뭐 바이올렛 해볼 수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생님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턱은 사실 뭐 단순히 노화의 문제는 아니에요. 젊더라도 내가 조금 살이 많이 찌신 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중턱, 즉 지방이 뭉쳐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제거하는 것이 이중턱 치료의 원리입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거는 수술 쪽으로 긁어내서 없애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수술이라는 게 사실 이게 좀 만만치 않죠. 보통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중턱이 정말 심할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 좀 애매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울세라라 같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거의 열을 줘서 지방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고요. 바이올렛과 같이 지방세포 벽을 파괴시키는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잇모도 미니FX처럼 피부를 빨아당겨서 강력한 고주파를 줘서 파괴할 수도 있죠. 적절한 정도의 이중턱일 때는 효과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이중턱 상당하시죠? 사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조금 치료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엊그제 정말 이중턱 심한 분이 저한테 오셨는데요. 제가 약간 농담반 진담반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부유를 하시려면 보통은 우리가 두 병씩 세 번 하는데 다섯 번에도 솔직히 제가 장담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울세라를 원하시면 여기다 천샷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지방세포를 태우는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각자 울세라라고 그랬죠. 울세라도 결국은 옆에 그림을 보시면 초음파로 한 곳에 초점을 만들어서 그 초음파가 모이는 부분에 열이 생기죠. 그 열로 파괴하는 건데 울세라가 세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아그네스죠. 아그네스, 항관종이도 사용하고 피지선 증식증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죠. 옆에 그림 보시면 피부 표면을 보호하고 끝에 고주파가 나가는 건데, 항관종에 사용하는 방식의 바늘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림 보시죠. 꼭 삼지창처럼 생겼죠. 길이는 일반적인 항관종에 쓰이는 1.2mm가 아니라 깊이가 무려 4mm 깊이의 이중턱 전용 침이 있습니다. 파워는 아그네스가 쓰는 파워 중에 가장 강력한 파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시술을 하다 보면 소리가 들려요. 바늘을 넣어서 발사를 하게 되면 지직 지방이 타는 정도 소리입니다. 이 정도의 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니FX랑 울세라 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아그네스 필요하겠죠? 아그네스 전용 팁인 F3A 팁, 4mm짜리 팁을 하는데 이 4mm가 바로 우리가 지방이 위치하고 있는 딱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중턱 부분, 옆에 사진을 보시면 해당 부분에 약 3mm 정도의 간격으로 모내기 하듯이 이제 바늘을 이제 찌르게 되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바늘을 찌르고 발판을 누르면 소리가 이제 들려요. 지직 하는데 조금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바늘을 한번 빼지 않고 한번 더 누릅니다. 그래서 지직 지직. 울세라는 기기가 자동으로 다다닥 열정을 만드는 거를 제가 직접 한땀 한땀 손으로 찔려서 울세라보다 훨씬 강력하게 직접 지지는 겁니다. 바늘을 빼면 간혹 그 바늘 구멍으로 지방이 녹아서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어보시는 게 있죠. 선생님, 이거 제가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고요. 해당 부분에 직접 마취 주사를 놔서 시술을 하면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시술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조금 더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 논문을 찾아봤는데, 제가 수련했던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2023년도에 아그네스 F3A 팁을 이용해서 이중턱 치료에 대한 논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삼지창 보이시죠? 그 침을 이용했고, 다음 그림 보시면 이중턱 그 모양을 세팅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술을 하게 됐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단 한 번만 시술을 했습니다. 자, 복잡한 거 생각하고 바로 보시죠. 저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베이스라인, 치료 전 치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중턱 볼륨이 9.1%가 줄었고요. 조금 더 기다려봤어요. 두 달까지 기다려봤더니 19%, 즉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 실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남자분 이중턱 정면에서 보시는 것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줄어든 게 보이시죠? 옆모습도 보시면 볼륨이 줄어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도 동일 사진인데 역시 정면, 측면, 밑에서 보시면 이중턱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면 아그네스 이중턱은 보통 한 번으로 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2회 정도를
제가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럼 아까 환승 쪽으로 볼까요? 한 번 할 때 약 두 달 지났을 때 20% 줄죠? 두 번 정도 하면 약 40% 정도 줍니다. 에게 40%밖에 안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40% 정도는 엄청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몸무게 100kg인 사람이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40% 줄여서 60kg 됐다. 아주 많이 빠진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타임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리가 날 정도로 지진다고 했잖아요. 한 일주 정도는 퉁퉁 붓습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지만 수술이 아니죠. 바늘을 찔렀기 때문에 오늘 시술했다. 오늘은 세수하면 안 되지만 그 다음날부터 붓기는 하지만 뭐 세안을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고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약 뻐근한 정도가 될 겁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심하신 분이라고 해도 3회는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회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논문은 두 달 간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회복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보통 2 내지 3개월 정도 간격으로 1회에서 3회 정도 시술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중턱 부분에는 특별히 위험한 신경이나 혈관이 없습니다. 시술 후에 부을 수는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아그네스 길이가 3mm로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바늘을 보시면 4mm 중에 끝에 2mm가 노출되어 있고 그 위쪽 2mm는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바늘을 찌르게 되면 피부 쪽은 전기가 통하지 않고 밑에 부분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게 됩니다. 재발 가능성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울세라, 뭐 브이올렛 이런 거 비교해서 가장 적습니다. 당연히 지방세포 파괴될 건 없어졌기 때문에 재발은 없죠. 하지만 없어졌는데 다시 60kg 있던 몸이 과식을 해서 100kg, 150kg 되면 좀 생길 수 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그러면 다시 커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그네스가 아까 바늘이 3개짜리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모양인데 1개짜리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정교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눈 밑 지방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쪽 불독살에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은 뭐 아그네스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심한 이중턱을 수술 없이 그렇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치료하는 방법인 아그네스 F3의 팁을 이용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중턱 치료도 여러 가지가 많죠. 제가 무조건 아그네스를 써라 라는 뜻은 아니고 기존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될 것 같은 또는 치료가 잘 안 된 분인 경우에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이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